꿈만 같았어요. 평생 어떻게 아 이런 배우들이랑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열애성 군대 연출했던 장태윤입니다. 딱 맞는 연기자를 찾아서 캐스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감독과 제작진들은 그 배우의 소속사를 보지 않아요. 오디션도 볼 때는. 소속사 때문에 그 배우를 봐주는 경우는 아주 50명 중에 한 5명? 10%도 안 돼요. 여자 같은 경우엔 26살이 넘어가면 아니 얘는 그 전에 뭐 했길래 이렇게 이제서야 이렇게 완전 신인같이 나타났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2시에 또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밤 10시에 전화해서 4시간 안에 올 수 있으면 오는 거고 아니면 못 오는 거고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뭐고 이번에 뭐가 좋았고 이번에 뭐가 나빴고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막 해줘요. 그러면 그게 그들이 나의 어떤 코치가 되는 거예요. 연기적인 코치, 인생의 어떤 스승. 모든 산업에는 다층적 구조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미국의 독립영화는 우리나라 메이저 영화만큼 버짓이 크고 뭐 규모도 크지만 걔네들이 보기엔 독립영화예요. 꼭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음증이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많은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로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아, 몸매의 비율도 좋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아 예쁜가 안 예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영복심사를 하는 것과 같이 프로필 사진도 좀 몸에 붙는 옷을 입는 게 좋아요. 팔리지 않는 배우를 쓰면 광고가 붙지 않고 광고가 붙지 않으면 그 드라마를 망하는 거예요. 그 제작사, 그 방송국은 광고 수익으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정말 바빠요. 인생은 숨가쁘게 흘러가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엊그제 같아요. 정말. 얼굴로 승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서명을 하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주연급이에요. 주연을 뺏기는 조연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승부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시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그맨 중에 더 많아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 장태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 그 열기가 아주 뜨겁고 학생들이 그 집중도가 저를 굉장히 그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기분 좋게 길을 바꾸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들 오늘의 강의가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이나마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학교에서 좋은 배우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